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또 줌으로 모셨어요. 윤세종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후솔루션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지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윤세종이라고 하고요. 변호사 이제 10년차 변호사인데, 7년 정도는 로펌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환경법도 했었고, 국제분쟁, 에너지 프로젝트, 이런 업무들을 했었고, 환경에 계속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기후변화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사실 2015년에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었는데, 결국은 국제사회가 사실 1992년부터 유엔 첫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23년 동안 정말 표류했어요. 정말 정말 지지부진하게 국제 협상 정말 서로 책임전가만 하면서 그런 답보 상태에 있다가 23년 만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응은 시작되지 않았었고 그러다 2018년에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정말 지금 비상사태다라는 인식이 이제 그때 한번더 확산이 되게 됐었는데, 그걸 보면서 변호사를 하면서, 로펌에서 일하면서 할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회사를 나와서 이제 기후솔루션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변호사님이랑 어제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서 점심을 냉면을 한 그릇 먹었고 차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향 후배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제 특별한 인연이 어제 이제 그 KBS에서 붉은 지구라고 다큐멘터리 4부작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4부가 방송이 됐는데 공동 출연. 는 아니지만 변호사님도 출연하시고 저도 잠깐 근데 저는 솔직히 출연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 진짜 짧게 나왔고 변호사님 되게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 그 촬영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블랙락이 이끄는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기업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 혹은 그 산업에는 돈을 안 빌려주거나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회사나 산업에는 돈을 더 싸게 빌려주거나 더 빌려주겠다. 국내 최대 로펌에서 국제 환경 분쟁을 담당했던 윤세종 변호사는 2년 전부터 기후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그의 최대 관심사는 탈석탄. 뉴 coal power under construction while everybody else is trying to shut down their operating coal fleet. But that's the reality that we have. 근데 조금 더 나왔죠? 좀 더. 어쨌든 근데 변호사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로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인 거죠. 김앤장. 거기도 네. 관두시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가요? 기후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 본인 같아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굳이 변호사님이 안 하더라도 뭐 그냥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를 들자면 뭐 그냥 편하게 이지고잉 쉽게 갈수 있는 살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환경운동을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좀 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고 계속 환경법도 공부하고 했던 건 있었는데요. 사실 결정적인 거는 우리나라 내에서 기후에 관한 담론, 기후에 관한 위기의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컨센서스의 정도와 외국이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났다는 생각을 했던 것 진짜 같아요. 많이 나긴 많이 나요, 그죠? 예. 실제로 많이 나죠. 실제로 많이 나고 이게 얼마나 경제에 임팩트를 미치고 앞으로 우리 당장 우리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각심의 정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때 이제 그 로펌에서 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지금 낮은 수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나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지금 이 위기의식,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안을 찾는 데 좀 더 무게를 싣는 게 뭐 같은 시간에 노력을 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2018년, 19년 이 시기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신 게 언제예요? 2018년? 2018년에 공부하러 갔다가 2019년 여름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한국 돌아오면서 기술소를 전에 들어왔죠. 19년부터. 네. 네. 그러니까 뭐 김앤장 그리고 그 유학을 가신 건 또 하버드. 네, 하버드.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부모님 입장이면은 아이고 세종아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맨날 환경 하고 그래서 결국 네가 있어갖고 네가 말 안 돼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그러면 그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우리 이제 이 채널에도 나왔던 그 은규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 둘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래요? 그 지지를 해주시나요? 네. 집에서? 네. 활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지지를 해주니까 또 이렇게 좀 나름 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고 굉장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너무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님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결국은 이제 변호사님의 관심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금융시장의 변화가 기후를 막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독 석탄 관련돼서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 뭘 할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키워드는 가성비였어요. 우리가 작은 병력으로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어디다가 그 노력을 쏟아야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온실가스를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나왔던 게 석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을 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네, 연탄 보일러가 있었고 맞아요. 이제 연탄이 이제 일상에서 사라지면서 석탄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석탄은 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가 여전히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 기술 수준, 사회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 석탄을 쓰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이 화석연료 중에서도 유독 압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재생에너지라는 좋은 대안이 생겨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때 최우선적으로 석탄 발전소부터 없애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미 40%의 석탄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개의 대형 석탄 발전소를 또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도 6개를 그렇죠. 짓고 있나요? 원래 작년까지 7개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개가 완공이 돼서 가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6개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짓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하고 기존에 있던 석탄 발전소들을 빨리 폐쇄하는 게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줄인 데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식이라는 게 저의 문제식이었습니다.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제한된 인력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지금은 아직은 좀 우리가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석탄 발전소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이제 6개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고성의 2기, 강릉의 2기, 그리고 네. 삼척의 2기 그렇게 이제 6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고성은 거의 다 지었고 네. 강릉은 반 이상 지었고 삼척은 네. 지금 한 30% 정도 지은 상태죠. 30%. 그러면은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중단하라고 하려면 아니 그 사업을 돈 들여서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이나 이거를 막으면 왜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기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걸 없애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도 또 논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반발이나 이런 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민자발전소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한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이 있고 이걸 시행하는 시공사와 이걸 운영하려는 이 전력회사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서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그럼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정은 이 발전소를 유지를 시키고 계약 관계들을 다 유지시켜가지고 가동시켰을 때 오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그리고 이걸 중단시켰을 때 오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이 두 개를 저울질해보고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시켜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완공시켜서 가동시켰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보다 이걸 멈춰가지고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편익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에너지 시장의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석탄이 대기오염과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고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계속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더 이상 값싼 전력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공되면 25년, 30년을 돌려야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완공시켜가지고 가동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 사업이 다 취소가 되고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건설비는 사실은 매몰 비용이라고 보고 그 매몰 비용 중에서 어디까지를 보상해 주는 게 합당하냐,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인가를 잘 따져본 다음에 주고 끝내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볼 때는 가장 낫다고 봅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건 변호사님 생각이고. 네. 그렇죠. 그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은 뭐래요? 당사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은 일단 어떻게든 완공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게 있고 하던 그렇죠. 사업이니까. 그리고 일단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한번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 사업을 죽이는 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럼 협상력 면에서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죠. 야, 내가 다 허락받고 한 거야, 정부한테도. 뭐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얘기.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어놓고 보면 내가 더 많은 거를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입장에서 힘드신 점은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얘기할 때 석탄발전소가 나왔을 때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래의 석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어떤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 저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막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 입장에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이게? 결국은 진짜 에너지 시장을 어디로 가냐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보이지 않는 비용. 네. 뭐 지금 대기 오염은 그래도 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대기 환경 규제가 많으니까 그건 설비 비용,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탄소 비용은 제대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탄소를 배출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없어 지금. 그렇죠. 배출권 거래제가 있긴 하지만 발전소 이 발전 부문에서는 거의 공짜로 다 할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 부문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대부분 무상할당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탄소 비용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 불경제들은 지금 이 방정식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정식을 놓고 아 우리는 여전히 수익이 나는 정상적인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진짜로 탄소 비용들을 넣고 사회적 비용들을 넣고 보면 석탄 발전소를 운영시키는 게 경제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건 매우 명백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일단 뭐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석탄 발전소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면 숫자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예를 들면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2,000 메가와트급 발전소. 네. 를 보면 연간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1,400만 톤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1,400만 톤 그러면 감이 잘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1년에 7억 톤 정도를 배출하는데요. 7억 그러면 톤이야? 50분의 7억 1인가? 톤? 네. 이 발전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아... 일단 그런 계산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2%라 그러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회사 그만두고 환경단체로 오면서 뭔가 일단 일상에 뭔가 변화를 꿰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타고 있었던 준중형급 가솔린 차인 아이서티를 처분하고 코나로 바꿨어요. 전기차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면서 1년에 만 키로 주행한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어든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기 생산하는 데도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를 탈 때도 온실가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 양은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전기차로 바꿔서 1년 동안 1만 키로를 타면 절감할 수 있는 게 1톤이었어요. 1톤? 네. 네, 1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대수가 2200만 대예요. 근데 네. 삼척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하나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승용차를 통해서 감축하려면 우리나라 승용차의 4분의 3 정도를 전부 전기차로 바꿔야 이게 감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주 많은 국가 예산과 자본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 사업 하나로 인해서 무위로 돌아가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숫자로 보니까 이게 확실하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1,400만 톤이면 그러면 전기차 1,400만 대가로 바뀌면 그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이게 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인프라 투자해야 되는 거 생각하고 막 이런 거 해보면 와, 이게 발전소 하나, 석탄 발전소 하나가 이렇게 큰 거군요. 근데 지금 이제 여섯 개나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그때 붉은 지구에 나오셔서 설명하신 것도 이런 나라는 없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부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놔두고 네.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공되면은 네. 1,400만 톤 정도.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73조 원을 투입해서 그죠? 이것도 줄이려고 하는 게 1,200만 톤, 225만 톤이니까 아 이게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린 뉴딜을 해도 발전소 하나 지으면 끝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73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하는 그렇게 해서 줄이는 이 양이랑 이 사업 하나 인허가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어느 정도 지었다는 이유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 결정이 갖는 그 경제적인 무게가 엄청나다는 그 말씀을 사실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가성비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제가 들어도 사실은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이제 짓고 있는 그 많은 분들, 뭐 하다못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하지 못하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비용들이나 우리 이제 사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숫자나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결국은 사회적 컨센서스가 사회적 동의가 이 석탄 문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모이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30년,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면 더 일찍은 7, 8년 안에 있던 석탄 발전소도 다 조기 폐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폐쇄를 더 빨리 제한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금융 인센티브나 이제 보상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고 역경매를 하는 거죠. 더 빨리 폐쇄하겠다 하면은 보상금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도 이게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이 사회 전체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를 다 인식을 하고 네. 이제 그걸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여기에 논의가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좀 더 이제 실감나게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유럽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풍력 발전이 잘 안 된다면서요. 영국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석탄 발전소라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아, 이거 그냥 다시 이거 백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한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재생에너지 빨리 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환위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막 혼란, 막, 우와, 뭐야, 뭐야, 막 이런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 재생에너지가 이 전력 개통에서 뭐 20%, 30%까지 커진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까지는 언제든지 전기가 필요하면 더 태우면 되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기반한 그런 시스템으로 전력 개통 운영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전원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제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방향성을, 아, 역시 화력발전이 필요했구나. 역시 화석연료가 필요했구나라고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옵션이 아니라고 유럽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재생에너지 전원을 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개통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러면 풍력 예비를 더 늘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야 다시 그냥 석탄 발전소 하자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네. 이게 그 중간에 보내주신 자료에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무슨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뭐예요? 일단 이 네네 균등한 발전 원가 표 하나랑 이제 네 화석연료 이 수요 예측 표두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네 일단 이더 이상 석탄이 값싼 전기가 아닌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이 석탄과 거기 화석연료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원자력까지 밀어내고 더 이상 이제 확산시키지 않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이 표는 그 라자로스에서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네. 발전소를 지었을 때그 발전소의 수명 전체 보통 20년에서 30년 사이 그리고 운영 비용 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1kW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될까? 1MW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될까 하는 그 단가를 계산해 보면 이미 대형 풍력 발전소나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졌기 때문에 이 경제성을 생각하고 사실은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 산업체에 공급하는 전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네. 이런 게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나왔던 그 국제 보고서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국제 에너지 기구의 2050년 넷제로 글로벌 에너지 섹터 로드맵이라는 보고서였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 사실 IEA죠. 성격은 그렇죠. IEA. 예. IEA에서 여기는 사실은 이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라고 평가를 해왔었어요. 진짜 아니 에너지에만 왜냐면 뭐 집중을 기름 캐먹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 그렇게까지 사실은 표현할지 그렇죠. 모르겠어. 그러니까 에너지 에너지가. 산업계의 대표들이 이제 이끄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근데 IEA에서도 앞으로 2050 넷제로 달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섹터의 로드맵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단가가 내려가면서 기술적으로도 이 에너지 부문에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들어간 건데, 네. 이 IEA에서도 앞으로 30년, 2050년까지 석탄은 90%, 석유는 75%, 천연가스는 55% 현재보다 수요가 감축될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수요의 대부분은 결국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있었고 그 어제 제가 이제 붉은 지구 그 영상 보면서 노르웨이 선거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노르웨이는 진짜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 근데도 저런 선거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혹시 노르웨이 관련해서도 보셨어요? 그 영상? 네, 저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쵸. 노르웨이는 사실은 기름이랑 가스는 충분히 나오고, 예. 자기 나라 전력 규태고 보면
거의 다 수력으로 또 먹고 삽니다. 네. 사실은 자기가 생산한 기름과 가스 전부 수출하고 자기는 피오르드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를 통해 가지고 수력 발전으로 청정 에너지를 사실 다 먹고 사는. 그래서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뭐 세계에서 가장 맞아요. 큰 연기금입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 기업의 주식을 뭐 팔았다 뭐 이런 얘기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아무튼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이제 오랫동안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화된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특히나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커졌어요. 그게 ESG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 그걸 좀 체감을 하시나요? 어때요? 예. 보시면 이전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네. 확실히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석탄을 필두로 해서 탄석탄으로 시작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의 흐름이 석탄에서 나아가서 석유천연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다대출 산업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정말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느껴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 금융 캠페인에서는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놓고 대응을 하는 기관들의 그 자료들을 갖다가 국내 기관들에게 보내주고 설명하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저희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다만 그 속도가 아직 충분히 빠르지는 못한 게 문제이긴 하죠. 충분히 빠르지 않다. 변화는 느껴지긴 한다. 하긴 뭐 네. 저도 어쨌든 관심 많이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그 방송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이 제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마 되게 반갑게 느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갑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삼척 발전소 관련해서 그 여기서 이제 회사채 조달 뭐 이거 관련된 이슈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삼척 사업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완공률이 가장 낮은 근데 가장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멈추려면 빨리 멈출 수 있는. 네. 중단해야 될 필요성도 제일 높고 가능성도 제일 높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삼척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사업이 보통 이런 대형 화력발전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을 다 하고 시작하는데 이 사업은 자금 조달을 다 못하고 네. 20% 정도를 사채 조달을 통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사채 발행을 한다라는 계획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삼척 사업과 관련해서 발행된 사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이고 그 위험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때 저희가 이 사채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다른 투자기관들한테 이 석탄 사업이 왜 문제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지금 신용 등급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은 어떠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사채 발행이 연기가 됐었고요. 2020년 3월. 올해 3월이네. 2021년 3월에 예정되어 있던 사채 발행이 연기가 됐었고 6월에 발행이 됐었는데 시장에서 단 한 장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0이 나왔었고 네. 결국 그 사채는 전액 발행 주관을 했던 증권사에서 떠안았던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석탄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평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정말 많이 변했고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평가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뭐 사채 발행 뭐 이런 케이스에서 좀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쉬운 용어로 좀 한번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삼척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 포스코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으려다 보니까 미리 딱 돈을 땡겨놔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필요한 돈 있으면 돈 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빌리겠다는 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빌려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지금. 왜냐면 빌려줄 수 있는 애들한테 변호사님이 다 가서 야, 이거는 이렇고 이러고 이러니까 빌려주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게 먹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안 빌려주고 있다. 그래서 주관사가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에서 중간에 끼어서 만약에 이게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면,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빌려준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요 라고 해서 이제 증권사가 떠안았다라는 표는 증권사가 지금 이 사업에 빌려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증권사가 빌려준 이 돈은 이게 만약에 빌려준 돈인데 이게 이제 석탄 발전소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러면 아 이거 뭐야 이거 빌려준 돈 이거 못 받게 생겼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뒤에서 큰 힘을 했었던 것 같고, 그죠? 지금도 네, 여전히 많은 그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만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죠? 네. 뭐 불매운동 했다기보다는 불매운동은 아니고, 정말 그 리스크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 맞아요. 금융기관은 결국은 그 리스크 판단해서 적절한 투자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에 대한 의무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죠. 금융시장이 좀더 합리적이고 네. 필요한 리스크 판단이 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탄소에 대한 비용 혹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님이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려주시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고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큰 리스크니까 이게 안 되겠네. 빌려주면 안 되겠네. 빌려주면 안 되겠네도 아니면 혹은 더 높은 금리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처음 인사해 주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우리 이제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줌으로 하면 되니까 그럼 직접 만나셔도 되고 나와주실 걸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하는 활동,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를 또 우리 이효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주 편안하게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